6월 둘째 주. 6월 둘째 주. 사구나. 여름 셔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름에는 린넨도 많이 입으시고 레이온 셔츠도 입으시고 그거? 그게 뭐 여름의 대표적인 원단 아닌가? 린넨, 레이온? 뭐 린넨은 떠 있어서 시원하고 레이온은 찬 성질이라서 시원하고. 여름 셔츠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 좋아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좋아요. 그래도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재 소재. 린넨하고 레이온 이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레이온은 안 꺼냈습니다. 면, 리넨만 꺼낸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여름에 입기 시원한 소재는 리넨일 테고, 또 리넨 자체는 통풍이 잘 되고, 떠 있어서 살에 안 붙어서 시원한 소재로 대표적인데, 구김이 간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레이온은 구김이 소재처럼. 많이 없나? 레이온은 구김이 거의 없어요. 레이온의 단점은 뭔데? 몸이 다100% 부각됩니다. 레이온은 숨이 죽는 소재예요. 내가 몸에 실크 원단을 감고 있으면 몸이 훅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 내가 예를 들어 체격이 안 좋아. 근데 레이온 입어. 내 몸이 다 드러나. 근데 그거 몸이 입고 셔츠만 입고 다니기에 내가 뭔가 창피해. 꺼지는 느낌이라고 봐주면 돼요. 원래 가벼우면 산호 원단도 있는데 그 친구는 죽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두 가지 소재가 대표적인 소재다. 네,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린넨이 너무 구겨진다. 나 맨날 가려 입는다. 근데 형은 구겨지는 맛에 입는 게 오, 린넨이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먹었거든. 구겨지면 구겨지는 대로. 그렇지. 린넨이 그런 구겨짐에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구겨짐 또한 멋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치면 자연스럽게 돼. 입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형이 보여줄 셔츠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요거. 버튼 다운. 버튼 다운. 이걸 봐주면 돼. 단추, 단추. 뭐, 물론 안에는 또 히든 버튼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버튼 다운. 여름에 더우니까 자켓을 벗었어. 셔츠를 하나 입고 있어. 보통 이제 버튼 다운이 아니면 카라가 이렇게 되잖아. 팔랑팔랑 벌어지고 날아가는 느낌이랄까? 버튼 다운은 얘를 오므려 주잖아. 오므려 주면서 뭘 해주냐? 얘를 또 세워줘. 그래서 셔츠 하나만 있어도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고 티셔츠에 허함이 없고 뭔가 꽉찬 느낌은 버튼 다운이 그중 최고다. 팔랑팔랑 거리는 걸 억제시키고 풀어도 우아해 보이는 느낌을 풍길 수 있다. 버튼 다운은 그 맛이 있다. 내가 말하는 건 벗었을 때. 자켓 입었을 때야 버튼 다운 없어도 되지.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름 셔츠에 관련돼서는 버튼 다운만큼 이제 제일 기본 아이템이면서 고급스럽게 입는 아이템이 또 있을까? 여름 셔츠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레이온이든 그 리넨이든 이 버튼 다운 카라를 이용해서 그 소재에 적용하면 또 여름 셔츠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형 일단은 사설로 얘기했지만 버튼 다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자켓을 잘안 벗잖아. 아. 나는 항상 이 위에 리넨 자켓이든 뭐든 입잖아. 난 이게 필요가 없어. 뭐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굳이 필요가 없었다? 근데 셔츠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된다.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오픈 칼라라고 하는 스포츠 칼라입니다. 근데 모양 자체는 보면은 안쪽 디테일이 원피스 카라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치, 원피스는 얘랑 한 몸이 원피스고 얘는 투피스야. 하지만 이제 여기 선이 네가 본 원피스 컬러랑 비슷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형태는 좌우로 납작하고 퍼진. 우리 생각하는 옛날에 막그 80년대 70년대 막 디스코 추던 나팔바지 입던 양복 위에 카라 빼입고 하던 그 알지 그 컬러.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건데 이제 그건 너무 기니까 이제 짧은 버전이지. 요것도 어떻게든 자켓 입었을 때 살짝 빼면은 그런 느낌 날 수도 날수 있겠네. 있지. 하지만 이건 짧은 버전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컬러로 하와이 셔츠 이런 거 들어봤지? 무늬 많은 거, 뭐 꽃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그지, 그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오픈 컬러 이런 스포츠 컬러 형태로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시원해 보이거든. 저 봐봐, V존도 살 보이지. 납작해서 눌려서 아까처럼 좀 올라오는 그런 답답함도 없지. 하지만 올라올수록 고급스러운 건 사실이야. 납작한 건좀더 캐주얼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캐주얼한 셔츠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이런 데 보면은 끝에 단추 홀도 달려있네. 이거? 아, 이건 보통은 없어. 보통 기성 셔츠를 구매하실 때는 오픈 컬러를 구매하셔도 여기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난 이렇게 세워 입으려고, 이렇게. 아, 세워서. 그리고 난 여름에도 반다나 같은 머플러 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 사이에 머플러 하나 딱 껴서
포인트로 딱 입으려고. 주머니라 그러나? 가슴 포켓. 요것도 두 개 든 것도 형의 개인적인 디자인이네요. 아, 요거는 이게 좀 얇다? 여름 셔츠야. 아, 뭔지 알지? 여기 좀 너무, 아이, 그렇잖아? 근데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셔츠 입고 다닐 일은 없지만, 이 셔츠를 또 이렇게 했을 때, 자켓을 이렇게 했을 때, 똥! 있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요거는 그러면 단품으로도 입어도 되고, 자켓에다 입어도 되고, 다 활용 가능한? 이런 거는 나는 이제 자켓보다는 더 좀 캐주얼한 여름 뭐 서머 블루존 같은 거 있지. 아니면 사파리 자켓 이런 거 알아? 그런 거 안에 제일 많이 입어. 이거는 일반 수트 입으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형이 저번에 촬영할 때도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맞아. 스포츠 컬러도 카라가 들어가잖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서 입을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너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입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가 말한 건 요 카라 약간 살짝 뜨는 거.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 지금 바지랑 크게 잘 매칭 안 되지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하시면은 여름에 굉장히 괜찮다. 큰 화면으로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네. 괜찮아 보여? 네. 자, 사파리 가져왔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것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소재지? 이거? 메쉬 여름 소재 합색이지 합색. 자, 이거 이렇게 안에 입어봐.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냥 살짝만 거쳤는데 느낌이 살짝만 거쳤는데 느낌이 옵니까? 바지 보지 마시고 좋다 좋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린넨 바지 같은 거 하나 입으셔도 되고 연청 청바지 같은 거 하나 입으셔도 또 이런 사파리에는 구루카 반바지 있지 쇼츠 그렇게 입으면 또 좋다 좋다 넘버 2 이렇게 오픈 컬러 그러니까 스포츠 컬러지 이게 내가 추천드리는 넘버 2 컬러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오늘 진행이 굉장히 쑥쑥. 왜 이러는 걸까요? 세 번째 셔츠는 어떤 셔츠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리넨 셔츠인데 이건 소재고 이제 컬러는 원피스 컬러. 원래 원피스는 이 몸판이랑 컬러랑 한 피스로 돼 있다는 뜻으로 나온 셔츠 컬러야. 근데 얘는 두 피스지롱. 아 그러네. 원래 원피스는 여기 단추를 못 넣어. 단추를 안 넣으면 여기가 커브가 슉 쳐지면서 이렇게 오픈돼서 입을 수 있어. 네? 어우, 딱 원피스 입고 계신. 자, 이게 원피스 컬러예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딱. 자, 보시면 커브가 탁 뜨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줄무늬가 있어서 투피스로 만들었지만, 단색인 경우에는 아예 한 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타이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원피스지만 타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투피스로 잘라서 단추도 넣었어. 어떻게든 투피스네. 그치. 근데 원피스 카라 같은 투피스지. 하지만 이것도 원피스 카라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 타이를 위해서 단추를 넣으려고 이렇게 투피스로 한 거. 그치. 원피스 느낌도 살리면서 가끔 타이도 할 수 있게. 이것도 어떻게 됐든 찌찌 때문에 찌찌 되게 들어갔고. 그치. 또 궁금해. 뭐? 여기 밑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 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너 이런 경험 안 해봤어? 친구랑 밥을 먹고 카페에 갔는데 아이고야 배부르다 하고 앉았는데 볼록 이게 벌어지면서 이거 여기 볼록 벌어지면서 뱃살이 보이거나 배꼽이 보이는 거지. 해봤지 해봤지. 본 적 있지. 난 그걸 싫어해. 그래서 여기 배꼽 나는 살막이야. 아 안에 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이런 것까지 보다니. 세 번째 원피스 카라의 경우에는 우리 또 준비해놓은 여름 그 자켓 이렇게? 있잖아. 그거랑 한번 매칭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카라가 세울 수 있고 눕혀서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이렇게 자켓에 입으면 너무 좋아요. 대충 만졌는데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 확 난다. 예쁘지? 컵 치면서 세울 수 있다. 아까 실장님 거는 더 심하게 여름 느낌을 낼 수 있다. 단추만 없애면 된다. 시원하지만 기세어서 입는 느낌으로는 여기 좋다. 셔츠는 여기가 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저앉아 자연스럽게. 이게 난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이게 너무 싫다. 꼿꼿이 세울 순 없어요. 봐봐. 얘는 안 주저앉아. 아 거기가 또 두 겹으로 들어가 그래서 딱! 딱! 서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마지막이네요? 네 PK 셔츠네? PK PK 셔츠라고도 하죠. 폴로라고도 하고 여름에 쭉 단추 열리는 거 말고 이렇게 풀업 있잖아. 잘린 거 이걸로 이 정도 오픈해서 입으시면 단품으로도 입고 뭐 어디든 걸쳐 입기도 너무 좋다. 단품으로도 입고 그냥 셔츠 대용으로도 입고 타이 하셔도 되고 니트 타이 같은 거 딱 하면 멋있을 것 같은 느낌. 좋지. 그냥 얇은 반다나 같은 거 정도? 멋있다 멋있다. 어때? 이것도 괜찮지? 요거의 장점은 극강의 캐주얼이네. 또 PK 셔츠를 이용한 캐주얼함.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쭉쭉이 아니겠습니까? 쭉쭉 편하게 입으실 수 있다.
셔츠와는 다른 굉장히 큰 편안함이고 그리고 캐주얼하다. 캐주얼하다. 하지만 이런 PK에서 또 너무 이런 목 높이를 너무 높여서 좀 포멀하게 연출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캐주얼한 소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소재는 이런데 막 이렇게 막 세워 입어. 아 이게 좀 언밸런스합니다. 그냥 카라가 있는 이 자체가 캐주얼함에 포멀함 한 스푼 딱 느낌 그 느낌으로 입으신 게 좋죠. 보통의 그 PK를 보면 한 요 정도 깊이가 두 번째 정도에서 거의 깊이가 끝났는데 요거는 좀 더 깊네요. 되게. 깊지. 따로 만든 건데 깊어야 입기도 편하고. 난 제일 싫은 게 이게 단추 끝까지 열었는데 헤어 다 하고 옷 입으려면 헤어 망가지는 거. 아 그런 것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PK라서 독특함도 있고. 맞아. 그리고 휴양지에서 단추 여기까지 오픈하셔도. 아, 거기다가 이제 반바지 같은 거 딱 하나 입고. 아유, 그치. 팔 것도 올리고 다니면. 여기 이제 팔을 이렇게 돌돌돌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여름에 리조트에서도 입으실 수 있는 연출도 하실 수 있다. 멋있다. 고급스럽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뭐 리넨 팬츠, 화이트, 뭐 아무거나 탁 입어도 되고. 수영복 바지 입어도 되고. 수영복 바지 너무 잘 어울려. 수영복 바지에다가 쪼리 같은 거 딱 신고서 머리 착 넘긴 다음에 선글라스 딱 끼고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팔찌랑 저기 목걸이 같은 게 몇 개 좀 있어야 돼. 감성을 잘 안 해. 근데 진짜 티셔츠 하나에 똑같은 쪼리 같은 슬리퍼에 수영복 입는 거랑 이런 거 하나 입고 그렇게 연출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 그치, 그치. 그치. 저는 뭐 항상 얇은 자켓이라도 입고 셔츠를 입는 스타일이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걸 단품을 입진 않고 항상 안쪽에 이너로 이용하지만 근데 제가 입어봤을 때 그 네 개의 카라 정도면 단품으로 어디든 뭐 리조트든 여행을 가든 뭐 친구들 만나든 뭐 회사 출근하든 뭐든 다 가능하시니까 그 네 개 중에 한 개, 두 개라도 꼭 구매하셔서 아니면 맞춤하셔서 이용하시면 이번 여름 시원하게 잘 나시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